예, 지금부터 GitHub에 가입하고 이 저장소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 기세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 자,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. 지금 저는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. 아직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았으니까 로그인이 안 되어 있겠죠. 자, 여기 Sign Up Pricing이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? 요거를 클릭하면 됩니다. 자, 그럼 밑에 이 Plans and Pricing이라고 하는 화면이 나오고요. 여기 보면 그 Free for Open Source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? 이건 뭐냐면 오픈소스인 경우에는 이 GitHub에 있는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. 뭐 정확하게는 모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이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. 여기 보시면 Create a Free Account라는 버튼 보이시죠? 이걸 클릭해서 여기다가 유저네임과 이메일 그리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 예, Create Account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. 여기는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. 자,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가격 정책이 나와 있는데요. 이 중에서 이 마이크로, 스몰, 미디엄 같은 경우는 가격이 각각 월 $7, $12, $2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밑에 있는 요 유료 서비스는 뭐냐면 이 GitHub은 기본적으로 오픈소스에 대해서는 모든 기능을 다 이용할 수 있으면서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프라이빗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, 즉 오픈소스가 아니라 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소스코드를 공개할 의사는 없지만 원격 저장소에서 협업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 경우에는 요 밑에 있는 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플랜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. 그래서 다섯 개의 프라이빗 레파지토리스, 즉 다섯 개의 비공개 저장소를 제공한다는 뜻이고요. 요건 10개의 저장소, 20개의 저장소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. 자, 밑에 녹색으로 된 부분 보이시죠? 요건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해서 이 회사 사내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GitHub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기업에 위탁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가 있죠. 예, 그런 경우에 그 프로젝트 소스를 이 사내에서만 유통되게 하고 또 사내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그 인증된 사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회사 구성원들. 그 사람들의 그 정보를 통합해서 별도의 인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독립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비즈니스 플랜입니다. 가격이 비교적 고가고 밑에 보시면 가격에 따라서 저장하는 그 제공하는 저장소의 숫자가 다르죠. 자, 아무튼 요게 이제 그 GitHub의 가격 정책입니다. 중요한 것은 오픈소스인 경우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과 오픈소스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용하고자 하는 형태의 서비스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라는 점입니다. 자, 그러면 회원 가입하는 방법도 알아봤고 이 가격 정책도 알아봤으니까 이 다음에는 저장소를 생성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 우선은 그 GitHub에서 로그인을 하셔야겠죠? 자, 저 같은 경우는 이고잉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. 여러분도 자신이 쓰고 있는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로그인이 다 끝나면 자,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죠. 그 중에서 위에 보시면 Create a New REPO 레파지토리 약자입니다. 이걸 클릭하시면 저장소를 생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. 자, 여기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저장소를 생성할 것인가를 지정을 하고요. 레파지토리의 이름을 정하면 되는데요. 전 여기다가 제가 만든 프로젝트 이름, 프로젝트 중에 git-the-hell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git-the-hell. 이제 띄어쓰기는 허용이 안 되고요. 만약에 띄어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저처럼 대시를 쓰시면 되고요. 그리고 뭐 저는 숫자 2를 붙여서 제가 이미 git-the-hell이 있기 때문에 충돌을 방지하겠습니다. 그리고 프로젝트를 설명할 수 있는 텍스트를 지정을 하고요. 이 프로젝트가 오픈소스면 public을 지정하시면 되고요. 오픈소스가 아니면 프라이빗을 지정하시면 됩니다. 근데 프라이빗인 경우에는 GitHub에서는 비공개 저장소인 경우, 오픈소스가 아닌 경우죠. 그런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제공, 비용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제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. 자, 저는 퍼블릭을 지정을 할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Initialize the Repository with your READM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이건 뭐냐면 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 저장소가 만들어지죠. 그럼 그 저장소 안에 readme.me라고 하는 파일을 기본적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. 그 readme.me라는 파일은 이 GitHub 안에서 그 프로젝트의
그 대문과 같은 역할, 그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파일입니다. 그 파일을 생성을 기본적으로 하겠다면 요걸 체크하시면 저장소를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readme.me라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. 자, 그 밑에 보시면 add.ignore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? 요걸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사용하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에 따라서 또는 개발 환경에 따라서 이 버전 관리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그 파일들의 리스트를 담고 있는 .ignore.gitignore라고 하는 파일을 기본적으로 생성해 주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여러분이 코드 이그나이터라고 하는 PHP의 프로젝트를 그 프레임워크를 쓴다고 하면 이걸 선택하시면 이 코드 이그나이터 안에는 뭐 캐시라든지 로그라든지 이런 이 버전 관리와는 상관없는 보관해야 되는 파일이 아닌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기본적으로 그 세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버전 관리가 시작됐을 때그 파일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버전 관리는 그 파일들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. 자, 그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Create Repository 버튼을 클릭하시면 저장소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. 여러분들도 각자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나 아니면 자신의 닉네임으로 저장소를 하나씩 꼭 만들어 보세요. 자,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장소가 이렇게 생긴 화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고잉이라는 사람이 만든 깃더헬이라고 하는 저장소가 이렇게 생성이 된 거죠. 그러면 이 저장소 페이지를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의 이 깃더헬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생활 코딩의 우리 홈페이지에서 가입 그 서비스 구성의 저장소 편에 보시면 이 저장소에 대한 전반적인 화면 구성이나 이 서비스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. 그 수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